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비가 계속 옵니다. 지금도 이슬비가 와요. 아, 지겹더라 보네. 오늘은 꽃님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하러 보낼 계획인데 아침 새벽에 가니까 없었어요. 일단은 애들이 배고파야 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급식소에 있는 밥을 다 치워버렸어요. 오늘 꼭 포획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애들 괜히 굶기고. 그런데 어디가 있는지 한 마리도 안 보였어요. 밤토리만 보였나? 그 농막 그 밭드러미에 밤토리만 보였고, 꽃님이네 식군, 꽃님이랑 뭐그 사월이 깜짝이는 안 보였습니다. 걱정입니다. 이따 4시쯤에 이제 포획하러 갈 건데 비도 오지 말아야 되고 안전하게 포획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꽃님이가 자기 새끼들 잡혀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걔가 나이도 있고 그래갖고 굉장히 얕습니다. 오늘 꼭 포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잠깐만 기다려, 밥 줄게. 아침에 밥을 싹 비웠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고팠겠죠? 예. 이제 밥을 싹 채워줬습니다. 아, 애들 고생했어요. 저쪽에 깜짝이도 저 안에 있습니다. 깜짝이가. 지 엄마 잡혀간 줄 모르고 깜짝이는 저 안에 있어요. 밥을 줬습니다. 먹으라고. 꼬랑지를 보니까 하나는 제인이 아니면 밤토리인데 제인일 확률이 높으냐, 그 다음에 쟤는 제인이랑 다니는 누군지 모르겠냐. 살살 가까이 가볼까요? 아, 무좀이네. 제인이랑 무좀입니다. 아하하, 제인이랑 무좀이에요. 알았어. 와서 밥 먹어. 괜찮아. 내가 주고 가는 거니까. 밥 먹으러 갈게. 아침에 굶어서 배고팠지? 모자미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제인이 저놈도 어릴 때는 나한테 그렇게 달라붙었었는데 중성화하고 나서부터 그러네. 쟤랑 같이 있던 애는 날 계속 따르더니 타자니는 어느 날 사라졌어요. 비 오는데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었네. 난비 와서 안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우리 얌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네. 오늘 닭가슴살 3개야. 내가 이렇게 늦게 나왔어? 새침이? 살맛이 없어? 응? 비 와서 그런 거야? 어휴, 좋게. 고기 넣으면 나와서 먹어. 어이, 착하다. 우리 새침이 살며시도 거기 있지? 얼른 나와서 먹어라. 어이, 착하다. 맛있는 거 놔뒀으니까. 그래. 얼른 나와서 먹어. 아유, 우리 새침이 용기가 있어. 살며시는 어디 갔나? 응? 그래, 맛있게 먹어라. 설맛이 안 보이네. 나오겠지 뭐그 녀석도. 볼게. 비 오는데 나오지 마. 뭐, 발 젖어. 내가 글로 갈게. 발 젖어. 일로 오지 마.
아, 얼른 가자. 맛있는 거 줄게. 단아야, 어저께. 저기는 어딨어? 고시기는. 고시기는 여기 어딨나? 고시가, 아유, 고시기 거기 있구나. 너 거기 있을 줄 알았어. 알았어? 좀 기다려. 그렇지, 내가 맨날 뭐 맛있는 거나 갖다 주지 뭐 해꼬지는 안 하잖아, 그지? 어이, 잘 먹는다, 우리 고식이랑 나나. 맛있게 먹어라. 너네들 먹을 동안 내 이쪽에 수로 있는 데 갔다 올게. 고시기는 어디 갔어? 다 먹고 얼른 빠진 거야? 이야, 고시가, 너 어디 갔니? 나나만 마지막까지 먹고 있네. 살며시도 있었구나. 용감해야지. 쟤 혼자 추루 다 먹는다, 야. 늦었어. 아이. 오늘이 4일째 밥 주는 날입니다. 다 먹었어요, 어제 준 것도. 네. 오늘도 와서 먹겠지 뭐.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틀 갖고 와서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성화 시켜야죠. 얼굴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얼굴을 볼 수가 없네. 노랑이야! 아, 착하다. 노랑이 꼬리 세우고 와야지. 어? 세보면 없어? 아유, 내가 너무 멀리서 불렀나? 갈게. 봐라, 새봄이 꼬리 팍 세우고 오는 거. 너는 뭐래, 임마? 새봄이 봐, 계속 꼬리 세우고 있잖아.
누가 빨리 먹나 시합하는 거야? 야, 새범이도 엄청 빨리 먹네. 뭐 노랑이도 뭐 진짜 엄청 빨리 먹고. 몇개커 보이나 봐. 노랑이가 새보미 걸 빼서 먹으려고 저쪽으로 가니까 새보미가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 접시에 닭가슴살도 있고 더 좋은데. 아이고 참. 남의 떡이 컵이었지? 다 똑같아. 코백이 그렇게 하고 있고, 구경이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소심이도 있네. 오늘 내가 조금 일찍 나왔어. 밥 줄게, 좀 기다려. 코베기는 누워서 자고 쉬는 거죠. 자는 게 쉬고. 지금 소심이랑 구경이만 내가 준 통조림을 먹네요. 많이들 먹어라. 이 더울 때는 체력이 최고야. 이 구름이 또 예, 이제 비안 오겠지 뭐 이제. 아유, 너무 많이 왔어. 또비 그치니까 엄청 땡볕이네. 아침에 쏟아붓다가 또 오후에는 그냥 뜨겁게 막 햇빛이 쏟아지더니 지금 또 구름이 끼기 시작하네. 날씨를 알 수가 없어요. 땀이 줄줄줄줄 흘립니다. 통조림 가만히 있어. 위에다가 사료를 보놨어요. 지금 방울이가 보물찾기 하고 있습니다. 이놈아, 사료도 좀 먹어라 이놈아. 그거 먹을라마. 그래도 야무지게 골라 먹네. 그래도 입에 사료가 들어갈 걸로. 이놈, 왕건이만 골라 먹으려고 같이 먹어 임마. 아무리 이놈아 웃겨. 백군원째군 여기 있고. 시동이는 저기 있습니다. 시동이는 저기 있어요. 시동이는 저기서 기다리고 있고, 애꾸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애미가 먹을 수 있게끔 제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루약 묻은 데를 먹을 수 있게끔. 얘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많이 염증 있는 것 같아. 자, 이쪽도 먹여줘. 이쪽도. 자. 옳지. 가루약 묻은 걸 먹어라. 옳지. 또 분홍색 있는 걸 먹어. 옳지, 옳지. 옳지, 잘했어. 그렇게 듬성듬성 먹어, 약 있는 거를. 어우, 잘 먹네. 자, 이제 내가 가면은 얘가 나올 겁니다. 쟤도 저 군양기가 있어요. 얘도 좀 먹어야 돼. 아, 약이 없어갖고 큰일이네. 약이 판매가 안 된대서. 그럼 이제 새끼도 나와서 먹습니다. 소야몰건이가 골목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기다리면 어떡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은데. 지금 허여멀건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밥도 다 보충해주고 물도 다 보충해줬습니다. 이것을 이 안에다 놓겠습니다. 허여멀건이 여기 들어가서 먹어라. 갈게. 응? 알았지? 하악질하지 말고 임마. 여기다 놓고 가니까 먹어. 알았지? 그래. 그렇지. 잘했어.
그래. 도그마 그약다 바른 거야. 응? 거기다 다약 바른 거야. 너는 지금 뭐 해? 너는 지금 거기서 발라다 그러냐, 이놈아. 물 젖은 데서. 너도 먹어야 돼. 그 약. 저기 뭐야. 천추에도 다 비벼놨어. 아무 쪽을 먹어도 다 섞여 있어. 지금 덕컴이가, 아, 여기 딱지가 좀 안 좋네. 어제 피가 보이더니, 어제 그 약 먹은 효과가 있나 보네. 응? 딱지가 많이 안 좋았어요. 덧나지 않고, 그래. 덧나지 말아야지. 어제는 많이 핏자국이 막 선연했었는데, 지금 딱지가 안 좋네. 그래. 많이 먹고 건강해라. 응? 그래. 덕컴이가 이렇게 열심히 먹어야 돼. 응? 컴컴이는 뭐 쫓아다니면서 그래. 저쪽 옆에도 있는데. 응? 그래. 막 쫓아다니면서 겉에 있는 것만 먹어. 그게 다 약 바른 거야. 알았지? 덕컴아. 너는 뭐하냐, 이놈아. 그래, 컴컴이도 먹어라. 컴컴이 너도 먹어야 돼. 콧물이 좀 있더니 약 먹어서 그런지 콧물이 없네, 이제. 다행이다. 그리고 덕컴이도 약 먹으니까 어제 핏이 보이던 게 지금 딱지가 안 좋습니다. 아, 근데 약을 살 수가 없네. 그게 무슨 뭐 회수에 갔다는데 그 약이 참 좋은 약인데, 우리한테는. 약이 병원에, 아, 저 약국이 없어요. 걱정이네. 다른 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 아이 착하다. 너 엄마 좀 오라고 그래봐. 어디 간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다. 응? 어머니 보고 싶다 그래 내가. 응? 너는 엄마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야. 그지 수염아? 아이 착하다 우리 수염이. 너라도 없으면 내가 여기로 어떻게 오냐. 그지 수염아? 먹고 건강해라. 알았지? 이 붓으로 다 털었어. 털고. 어머, 아, 이놈의 밥 주는 사람한테 뭐엉엉엉 하고 있어. 어머, 조그만 녀석이 웃긴다. 솔로몬, 너 허락받지 않고 막 이렇게 밖에 나돌아다니면 되겠어? 응? 여기 차들 막 다니고 위험한데. 응?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너. 왜 겨다니냐, 너, 시키야. 응? 어휴, 걱정이네. 그거 먹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있어. 알았지, 솔로몬? 어? 이름도 멋진 녀석이 왜 그래? 웅큼이가 길목을 지켜서 닭가슴살 하나랑 추루 하나를 뺏기고 갑니다. 너희들 먹어라. 배고프면 잡죠. 우울이네 동네 가면 내가 다 차려놨어. 거기 가서 먹어. 알았지? 날씨가 또 구름이 몰려오는 게 또 한번 쏟아질려나. 아, 요즘은 날씨가 아주 심심한 비가 오니까. 바깥에 애들한테만 맛있는 거 주고 우리 가을이한테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지금 저거를 줍니다. 근데 가을이가 아무거나 먹으면 또 변비가 걸리거든요. 저거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줍니다. 내가 이제 여름이라 힘도 없고 그래서 저거 좀 먹고 힘내라고 줍니다. 많이 먹어라, 가오라. 어이, 착하다, 우리 가오리.